교통사고가 날 때 다양한 통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새로운 얘기로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가 날 때 다양한 통째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왜 생기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교통사고 딱 나면 바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죠. 흔히 타박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좀 천천히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체된 후에 왜 이렇게 아프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할지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교통사고 바로 난 다음에 안전벨트를 메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순간 메고 있으면서 이제 충격을 받으면 안전벨트 부위라든가 부딪힌 부위라든가 이런 데 타박을 입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부위가 붓는다든가 약간 멍이 든다든가 누르면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연부 조직에 타박을 받은 겁니다. 타박.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박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아프죠. 그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 타박받은 부위 붓거나 그러면 아이싱, 얼음을 이렇게 비닐에 싸고 수건에 싸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부위를 이렇게 아이싱을 좀 해주면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그렇게 갑자기 오는 통증에 오히려 소염 진통제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고 이제 적절히 안정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박을 받은 거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또 남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상을 받을 때 편타성 손상이라 하죠. 너무 순간 휘청하기 때문에 목에서 이제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목도 갑자기 이렇게 확 꺾입니다. 그럼 이제 꺾일 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 중에 인대가 손상되고 힘줄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급격한 빨리 오는 그런 손상 때문에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대나 근육은 미세하게 파열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지나서 한 3일이나 뭐 일주일, 10일 후에 서서히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목이 이렇게 부딪치면서 앞으로 휘청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근육, 앞쪽 근육은 순간적으로 약간 수축하죠. 왜냐하면 앞쪽으로 좀 단축이 되니까 이게 짧아지니까 단축이 되고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의 인대들은 순간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렇게 뼈에 붙는 부위라든가 이 척추 마디마디를 잡아준 인대는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파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그때는 안 아픈데 이게 파열된 부위 때문에 주변 근육이 점점 긴장되고 자세가 틀어지면서 점점 통증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는 통증은 오히려 좀 서서히 오지만 상당히 좀 서서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론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뒤 근육의 밸런스, 앞뒤 인대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균형이 깨져버려요. 여기서는 이제 바이오 텐션 인테그리티라 해서 바이오는 이제 인체를 얘기하는 거죠. 텐션. 어떤 몸을 제대로 세우거나 자세를 잡으려면 적절한 앞뒤의 텐션, 어떤 긴장도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맞추는 어떤 통합적인 메커니즘이 다 깨진 거죠. 그래서 바이오 텐션 인테그리티가 깨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져버리면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든가 거북목이 된다든가 뭐 일자목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더 적적으로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땐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스트레칭을 좀 하는데 이제 스트레칭을 할 때 주로 원심성 수축이라 그러죠. 우리가 뒷목에 이런 미세한 척추에 관절에 붙은 부위가 문제가 된다면은 그 부위를 앞으로 고개를 이렇게 쭉 누르면 그냥 스트레칭인데 목 뒤로 저항을 주면서 서서히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그냥 쭉 밀어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면서 계속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런 원심성 수축을 해야 인대가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심성 수축을 이용한 방법과 미세하게 목을 만져주면 특히 인대 부착 부위나 이런 부위가 안 좋은 부위가 있어요. 그런 부위를 적절히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상당히 고생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이제 인대를 증식하는 주사치료합니다. 인대증식요법 그런 쪽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고생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예전에 충격이 큰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안 아프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니 그 교통사고 난 부위가 아파요. 아니면 뭐 날씨가 궂으니까 아파요.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상 회상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인저리 리콜 메커니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손상을 딱 받을 때
아까 같이 뭐 타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대나 이런 힘줄 같이 아주 심하게 손상을 받지 않은데 순간적으로 뭐 휘청하면서 근육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근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뇌에서 이제 움직여라 그러면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축할 때 이 근육에서도 나는 요만큼 수축했어요. 스스로 뇌에다 또 알려줘요. 이런 수축하라 그러면 이 수축하면서도 내가 근육이 얼만큼 움직였다라는 걸 뇌에다 다 신호를 주는데 이렇게 뇌에다 신호를 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가 근육 안에 있는 미세한 자기의 근육 상태를 재주는 근방출한 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근방출한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근방출의 기능이 떨어질 때 나중에 한참 뒤에 아파집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잘 모르는데 미세하게 이렇게 근육을 만져보면 미세하게 좀 두꺼워지고 우리가 경결해야죠. 좀 올록볼록하면서 약간 압통이 있어요. 평상시에 모르다가 이런 부위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위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방추 세포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주변이 굳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그런 근방추를 다 일일이 푸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소통받을 때 고개가 휙 제껴졌다든가 이렇게 제껴졌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위를 많이 풀면서 목을 이렇게 같이 이제 풀어줘서 손상받을 때 주로 이제 목 뒤가 이제 우리가 재밍 된다 그래요. 이렇게 재밍 되는데 그런 걸 풀어주면서 동시에 손상받았을 때 반대로 풀어주는 상황을 만들면서 그 부위를 풀어주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인저리 리콜 테크니라 그래요. 손상받을 때 상황을 만들면서 반대로 하면서 그 근육에 문제 있는 부위에 근방추 세포를 다 풀어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단계 왜 이제 교통사고 나면 바로 아프기도 하고 좀 이따 아프기도 하고 한참 이따 아프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도 잘 안 나시면 병원에 오셔서 그거에 맞게 적절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